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 가득한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 5분 메시지, 그리고 30분 기도하는 1호 3시간 시즌 3 60번째 순서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날 12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성탄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분위기를 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좋은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좋은 계획을 가져보는 것은 어떠할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계획을 실천하여서 하나님이 그러셨듯이 사랑을 나누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광고 말씀 드릴 것입니다. 다음 주 한 주는 성탄과 연말이라서요. 1호 3을 한 주 동안 쉬고 저는 1월 2일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욥기가 이제 곧 끝나가는데요. 욥기가 끝나는 대로 이어서 이사야서, 구약의 이사야서를 가지고 1호 3을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많은 참여와 구독, 좋아요, 알림, 또 나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욥기 39장 13절부터 18절까지 볼 차례입니다. 욥기 39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자, 제가 읽고요, 여러분들 집에서 같이 따라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러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나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아멘. 1950년대까지 영국 런던에서는요, 주일, 그러니까 일요일이 되면은 사람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왜냐면 주일 예배 볼 자리를 찾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아마 주일마다 교회에 사람이 넘쳐 앉을 자리가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자리 잡고 앉아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막 교회를 찾아다니는 모습이 거리를 분주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시내 곳곳 교회마다 자리가 꽉 차 예배 드리기가 쉽지가 않았다. 야, 지금으로서는 뭐 상상하기 힘든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불과 한 세대 만에 런던 시내 대부분의 교회는 텅텅 비어버리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한 언론인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연세가 지긋한 한 신학자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그 신학자가 하는 말이 놀라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우리 영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호의가 권리가 되어버렸던 그런 얘기죠. 예. 이런 일들은요, 성경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이 만나로 그들을 먹이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광야에서도 먹이셨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만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박한 음식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에게 고기를 주시오 하면서 불평했던 것을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거기에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불평까지 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들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자연도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기와 물,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좋은 날씨, 뭐 굉장히 이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시 욥
그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성경 보면 나오지만 그냥 염소가 새끼를 낳고 들나귀가 뛰어다니고 들소는 막 힘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길들이지도 못할 정도고 또 우리가 보면 읽어봤지만 타조는 뭐 우둔해 보이지만 힘이 좋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의례에 있는 거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받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잡아서 키우는 말도 전쟁에 나가서 사람들과 같이 싸우고 두려움 없이 전진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욥과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냥 당연한 것이었어요. 이상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원래 그런 것.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욥에게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고 하나님이 세심하게 창조하고 계획하셨고 어떤 동물에게는 힘을 주시고 또 어떤 동물에게는 총명을 주시고 또 어떤 동물에게는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을 주셔서 그런 것이지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욥도요 아마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내가, 죄에서 떠났던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고 그런 내가 고난을 받고 그런 내가 역경에 쌓이고 그런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 아니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욥은 그 속에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서 불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욥의 복도 당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생각해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이지 사실 뭐 욥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존재도 아니지요. 모든 동물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욥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게 하고 했던 것이지 그저 욥이 당연하게 받을 복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동물들의 얘기를 쭉 하면서 욥 너 자신을 생각해 보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이제 자기의 의를 주장하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이끄시며 당신의 의를 드러내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서 내가 옳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뒤로 가면 우리가 점점 깨닫게 되지만 욥은 자신의 복, 자기가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며 자기의 고통도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만한 것이 아닌 것임을 깨닫게 되고 맨 마지막 장에 가면 욥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도 욥도 이제 좀 당황스럽죠. 예, 우리도 당황스럽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부르짖었던 그 고통에 대한 질문들은 이제 그냥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 모든 것을 베푸셨고 계획과 섭리 속에서 욥을 비롯한 이 모든 사람들과 만물을 이끄셨던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러니 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누렸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나의 고통도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니 받아야 하는 것이며 그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었음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어제 아침에 교회 보니까 이 까마귀가 교회 지붕 위에 앉아있더라고요. 한국에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어휴 저 까마귀 재수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에서는 까마귀가 길조죠. 근데 까마귀가 지붕 위에서 앉아서 쉬는 것이 일상이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될 수 있겠지만 또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일상이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에도 하나님의 간섭과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참새 하나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던 것, 그것은 다 하나님께로 비롯된 것이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하다고 느끼셨던 것들,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었고 내가 가질 수 있었고 그렇게 느끼는 모든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연말입니다, 진짜. 그렇죠? 이제 성탄절도 얼마 안 남았고 이 연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 동안 베푸셨던 은혜를 좀 더욱더 생각해보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에 더욱 낮아지고 겸손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그렇게 해서 이 다가오는 새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연말이니까요. 특별히 찬양 하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찬양 들으시면서 그 밑에 있던 어떤 어머니의 사연들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저는 1월 2일날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